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김창호라고 합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지금 그 기상풍속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전시를 기획하신 우리 전시운영과의 이경용 학예연구사를 모시고 전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어떠한 눈으로 보면 더욱더 전시를 재밌게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그 전시운영과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이경유 연구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유입니다. 저는 기상풍속화와 관련해서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요. 실은 제가 제 전공은 회화사 전공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이 기산의 어떤 장르에 대한 내용은 담아낼 수는 없었고요. 다만 저는 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전공자별로 내용을 충실히 담으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얘기하시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 전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5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중간에 또 저희가 잠깐 문을 닫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다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6월 15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재개관하는 걸로 예정은 되어 있으나, 성은 어떻게 될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전시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좋을 텐데, 좀 여의치 않네요.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저희가 다시 오픈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직접 아주 재미있는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를 한번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월요일에 오실 때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서 전시장을 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는 그러면 지금 기상풍속도가 몇 점이나 전시가 돼 있죠? 1부에서는 155점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2부에 2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서 지금 총 187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누구보다도 많이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을 텐데, 선생님께서 보실 때의 기산풍속화가 갖는 특징, 그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기상풍속화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상풍속화는 19세기 말 20세기 초그 당시의 시간성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의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기록화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산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림에 그때 당시의 실생활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담아놨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번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같이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그림은 굉장히 지금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그림인데,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눅눅한 객주나 총과 여마, 그리고 또 이쪽 건너편에 보이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즉그 당시의 상황을 매우 잘 묘사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 당시의 민속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눈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그려낼 수 없는 집의 구조이고, 그리고 당시의 시장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네, 그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객주라고 하면 왜이 어떤 그 보부상꾼들이 이제 쉬는 여관이기도 했고 밥을 지어주는 식당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매점매석을 해서 이제 막 정부에 무슨 그 이제 단속에 걸리기도 하고 뭐 그랬던 곳이잖아요. 굉장히 그림 자체를 세밀하게 그리고 이게 공중에서 본것 같은 그런 시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없잖아요. 약간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구간법식으로 그리긴 했으나 이 당시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그릴 수 없는 구조인데 매우 재미있으면서 세세하게 그렸어요.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한쪽은 이제 촌과 여막이라고 했고요. 한쪽은 넉넉한 객주라고 했듯이 한쪽은 이제 기와집 형태이고요. 한쪽은 이제 초가집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시에 돼지를 가축으로 키웠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돼지 새끼와 그리고 이제 어미 돼지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 밑으로 보면 또 닭과 병아리도 그려져 있습니다. 예, 재밌게 아주 재밌게 그린 것 같아요. 네. 예,
그 아마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 기록화로서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저기는 어떻게 보면 그 상상해서 그렸을지 어떻게 그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중에서 이렇게 보고 그렸잖아요. 아마 저 객주라 되게 잘 아는 입장에서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그 그림 구성상 자체에 또 다른 특징들이 또 나타나는 그림이 있을까요? 네, 보면 이제 같은 듯 다른 느낌의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같은 갑방의 내용이에요. 이제 갓을 만드는 이제 공간인데, 여기에서 보면 가운데 이제 버랑을 놓고 그 밑에 화로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뭐 입자장이랑 그리고 총모자장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에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총모자를 따로 만들고 양태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엮는 여건이 또 입자장이 하는 일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그 하고 있는 행위를 다 그렸거든요. 이런 거는 곧 기록화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에 또 보시면 여인 방적하고 같은 경우에도 같은 듯 다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시야에서의 목화를 빼고 나서 솜털기를 하고 물레를 돌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배틀에 앉아서 배틀질을 해서 이제 옷감을 짜내는데, 이 시간의 순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한꺼번에 한 화면에 그려냈거든요. 이런 거는 기록화적인 의미가 좀 더 있다고 보여지는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진행되는 일을 그냥 압축해서 그냥 한 화면에 다 담아놨네요. 그렇죠. 1년 동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걸리는 그 시간의 거를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담아놨습니다. 이쪽에 있는 독점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절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제 옹기대장이 그릇을 구우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뭐 한 달 정도 음건을 해서 잘 말린 다음에 그리고 가마에 재임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약 4일에서 5일 정도 불을 떼고, 그리고 그 뗀 만큼 다시 식힌 다음에 열어서 이거를 이제 꺼낸 거를 판매를 하는데, 이 그림이 한꺼번에 다 그려져 있어요. 이런 것도 역시 기록화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선생님한테 좀 특별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사는 전공이 도자적이시니까. 머는 뭐만 보인다고요? 제일 먼저 보였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네. 그러면 결국 그 저런 형태로 한 면에 그림, 여러 스토리를 담아서 그렸다는 거는 그림 자체에 대한 목적이 있었겠어요. 네.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여행가들, 외교관, 또 선교사들이 우리의 풍속을 이제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고 싶은데 정작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으니 아마 의뢰를 해서 그려서 가지고 간 게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기념 우편 엽서네. 그럼요. 당시에 기념 우편 엽서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여기도 굉장히 세밀하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결혼과 관련된 그림이네요. 네, 이쪽은 홀레인데요. 이쪽에 있는 그림들은 마치 파노라마 같은 그림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혼례를 치르는데 당시에 예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형 흰열 장가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 초래청에서 초례를 치르고 나서 시집으로 가는 그 일련의 순서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같은 듯 다른 신랑이 장가가는 그 흰열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모습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도 나름 그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어 본인데, 당시 마이어가 우리나라에서 물감을 판매를 했었는데, 혹시 이렇게 채색이 잘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혹시 마이어가 기산에 이거를 의뢰를 하면서 물감을 많이 주면서 풍족하게 잘 그려달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채색이 굉장히 잘 남아있어서요. 그리고 다른 그림에 비해서 그 색감이 네. 좀 채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발색인데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좀 많긴 하지만,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네.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혀 이렇게 몰랐던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물론 그림에는 약간 오류도 있어요. 기사님이 보면서 세밀하게 그린 부분도 있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려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 당시에 어떤 흔적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좀 일상적인 뭐 의식주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그 생업 이런 네. 쪽이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간적으로 다뤘을 때는요, 제일 처음에 이제 광장이라는 공간을 지나서 그리고 수공업을 하고 있는 시장을 통과를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그리고는 이제 이 집에서 의식주 생활하는 게 끝나면 여기에 잠시 인터랙티브 공간이 있고, 이쪽으로 와서는 지금 들이라는 공간에서 이쪽으로는 세신놀이, 이쪽으로는 농업, 그리고 이제 수렵 관련된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폭넓은, 그 내용상으로 굉장히 폭넓은 소재를 그림으로 남겼네요. 네, 정말 다종다양한 온갖 거를 그렸어요. 네, 온갖 것들이요. 왜 이렇게 온갖 걸 그렸을까? 돈 벌라고?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기상풍속화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것보다 외국에 남아 있는 게 숫자가 많잖아요. 네. 네, 아마 그 어떤 그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기산이 주문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주문 생산 방식인 거겠네요. 네네.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아마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 게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공장제, 공방 같은 형식으로, 즉 뭐 비유를 든다면 뭐 앤디 워홀처럼 팩토리 같은 형식이 있어서 초판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나눠서 여러 번으로도 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렸고요. 지금 뭐 외국에 남아 있는 거 그리고 국내에 남아 있는 거 포함하면 약 1,500여 점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뭐 숫자적으로 헤아렸을 때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밥 먹고 계속 그림만 그렸다고 밖에 할 수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비단에 그린 것도 있고 종이에 그린 것도 있고, 그리고 판본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큰 판에 그리려면 이게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아무리 빨리 그린다 해도 6, 7시간은 걸렸을 텐데 하루에 한 작품씩 그렸다 쳐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비슷한 그림들이 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에 그 세신놀이에서도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인데 구도가 조금씩 다르고 인물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그네 뛰는 거 추천하고에서 보면 같은 주제예요.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조금씩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네 뛰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얼굴을 향해 있다든가, 아니면 뒤쪽으로 향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땅그네처럼 밑에 이제 땅에다가 맨땅에다가 이거를 박아가지고 그네를 만들었다면, 여기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에 이 그네줄을 매달아서 그네 뛰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추천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구도의 다른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재밌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얼굴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게 사람 얼굴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는 게 있는가 하면 약간은 좀 귀찮았나 할 정도로 좀 덜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보이고. 근데 그 어떤 예술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홍도나 신윤복이 그린 그림처럼 뭔가 거기 얼굴에 표정들이 각각 들어가 있거나 익살스러운 표정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보면 얼굴의 느낌이나 눈의 느낌이나 이런 게 거의 좀 정형화된 형태로 그려져 있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는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이제 얼굴을 그리는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 상황 자체를 표현하는 데 더 신경 썼다라고. 네, 행위 자체에 신경을 더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 보니까 민간신앙 부분에 대한 그림들이. 민간신앙 쪽은 선생님 전공이시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민간신앙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네, 더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 저는 이제 그 기장 그림 중에 특히 이제 굿하는 모습을 그린 거를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화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묘사를 잘하고 관찰을 참 잘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저도 그림을 맨 처음에 보긴 봤습니다만은 이게 충청도 안중굿하는 모습인데 저기 서리설경도 그려져 있고 재밌는 거는 하나는 병풍 뒤에서 관찰한 모습을 그려놨고 네. 하나는 병풍 앞쪽에서 그 그린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 저는 이제 그 굿이 전공이다 보니까 굿판에 많이 나가서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주로 이제 독경을 한다고 하죠. 충청도 쪽에서 안중굿을 할 때 독경을 한다고 하는데 북을 이렇게 끈으로 달아서 천장에 달아서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달기가 좀 애매하겠죠. 사실 그 집 구조상 뭐 천장에다 뭐 박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걸 수가 없을 텐데 아무튼 이걸 보면서 이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들보나 그 이제 돌이나 보가 이제 노출돼 있어서 그쵸? 거기에 이제 끈을 네. 달아서 아예 북을 거기에 이제 달아서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도 보면 이제 디테일이 북 자체에 밑에 끈을 달아서 다리에 꼈어요. 그러니까 북을 치면 얘가 네. 북이 움직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해안에서 이제 풍어제 할 때 뭐 그 혼자 이제 징을 치면서 할 때 보통 이제 배치기 한다고 할 때 그 징을 고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인데 그거랑도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굿할 때 그 형태상의 내지는 뭐 악기를 다루거나 그런 데 대한 디테일을 굉장히 잘 보고 잘 살려 그린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 끈을 매달 수 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건축물 구조를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분명히 걸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본 것과 다른 어떻게 보면 옛날 그림을 보면서 아 옛날에 이렇게 했구나 하는 어떤 그 유추도 좀 가능했었던 그런 얼마 전에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 자체가 그 굉장히 묘사 자체가 사실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굿에 대해서 전공하는 사람들도 와서 보면서 내지는 뭐 다른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지금 이 사람이 이걸 잡고 있는 상태라든가 이렇게 다리에 끼고 있다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네. 이거 같은 건 지금 보통 이제 대주집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네. 이 사람이 굿을 의뢰한 사람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독경을 하면서 이걸 이제 신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 그 술이 달린 막대기죠. 굿을 하는 도중에 신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막대기가 흔들리는 그래서 신의 임재를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인데 이제 그 독경을 하면서 이제 막 신이 이제 뭔가 오기 바로 직전 뭐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서리설경을 이렇게 잘라서 그 병풍에 걸어놓은 것도 네. 굉장히 자세하게 물론 약식이긴 하지만요 네. 정말 더 화려하게 하는 데는 화려하게 하지만 굉장히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그 병풍 뒤에서 그릴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건 또 그 네, 앞쪽에서 굿상을 네. 보면서 그릴 생각을 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어요. 네, 재밌는 네. 광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또 재밌는 광경이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끔찍하다면 끔찍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광경이 있는 게 형벌하는 거를 그린 그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아마 풍속화가 남아 있는 현재 풍속화 중에 형벌을 그린 풍속화는 기산 풍속화에만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형벌 관련된 다양한 그림들이 있긴 한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검시하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 시신을 조사하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이제 마크본 검시하는 모양이고 이쪽은 이제 저희 본 검시하는 모양인데요. 이것도 같은 듯 하면서 구도를 달리해서 다른 방향으로 또한 이제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쪽에서 선생님이 그 굿에서 또한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알 수 없었던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관 정제된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 검시하고 있는 즉 바로 법이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도포자락이 걸그적거릴 수 있어서 뒤로 묶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형벌에서도 이거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다 도포를 뒤쪽으로 질끈 동염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그 걸그적거릴 때 도포자락을 뒤로 묶는 게 일상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도 뭐 일을 할 때 보면 늘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복식이든 남성 복식이든 봤을 때 특히 여성 복식에서는 그게 많이 나타나는데, 보통 여자 저고리 고름이 이제 묶어서 떨어뜨렸을 때 이게 움직이다 보면 잘 풀리니까, 지금 기상풍 속화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거의 일하는 여성이어서 거의 일자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묶여 있으면 양손이 자유롭고 아무리 움직여도 잘 풀리지 않거든요. 다른 그림들도 있는데 저는 이 그 보면 뭐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권장을 맞는 그림도 있고 줄이를 튼다고 그랬지 뭐 그런 그림도 있는데,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면 보통 이제 형틀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 그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뭐 이렇게 곤장을 맞을 때 밑에 이렇게 까는 어떤 뭐 이렇게 의자처럼 생긴 거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형벌을. 네. 이건 정말 일반인들이 받는 형벌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곤장을 맞든 줄이를 틀든 우리가 사극에서 볼 때는 어떤 의자에 앉아서 그 격식을 갖추고 틀었다면, 여기에서는 거의 맨바닥에다가 집행을 했다라는 건 정말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받았던 형벌 형태는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신분이 있어야. 그렇죠. 격식 있게. 네. 거의 임금님 앞에서 내지는 이제 뭐 한성 판부사 앞에서 네, 집행을 할 때, 당할 때. 고신을 당하더라도 좀 뭔가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편하게. 네. 그렇게 그러지 않았나. 예의를 다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아까 선생님께서 그 풍속화에 이런 그 형벌 관련된 그림이 나타나 있는 게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기사는 이걸 그렸을까요? 이것도 아마 어떻게 보면 그때 생활상을 뭐 그려서 해외로 가져가거나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의뢰를 한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다른 그림처럼 감상용으로 완상용으로 집에 걸어둘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그렸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그 선교사들 그리고 또 외교관 아니면 여행가들이 와서 그들의 입장에서 약간 민속학적인 입장,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그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쪽에 가져가서 그쪽에서 그 당시에 우리의 어떤 조선의 그 상황을 그쪽에서 네.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간 이제 그런 관점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 자체의 내용은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 뭐 생활상이라든지 관심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느낌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림들인 것 같아요. 네, 형벌에 있어서 형정 풍속화는 거의 유일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형벌에 있어서 물론 이제 굉장히 영조 이후에는 끔찍한 형벌들이 많아서 금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암암리에 계속됐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죄인 회시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경중에 따라서 약간 망신 주는 정도로만 해서 형벌로 끝냈다라는 것도 있고요. 물론 고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면 뭐 이렇게 경중에 따라서 망신 정도 한번 주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끝내는 그런 약간 애교스러운 귀여운 형벌도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망신만 당하는 게 제일 힘들기도 해요. 네, 그렇기도 하죠. 네, 여기는 공간이 완전히 딱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여기는 어떤 따로 분리된 공간에 네. 여러 가지 좀 다른 인물들이 좀 섞여 있는데요. 네. 이 공간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이 공간은 그러니까 기상풍속화를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나서 그 기상풍속화에 나타나는 기물들을 가지고 변하거나 변하지 않은 상황을 7개로 분류를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변하거나 변하지 않은 것을 기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7개로 분류를 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산이 그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때 그렸던 모습들이 우리 실생활에 아직도 남아있기도 하고 네. 또 변하기도 한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셨다는 거군요. 네. 여기 자세히 보지 말죠. 그 여러분들도 오셔서 직접 봐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선생님께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왜 전시 관람을 올까요? 왜 우리는 보는 걸까요? 왜 보러 오는 걸까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네, 점점점 물음표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왜 보러 오는지가 됐건 어쨌든 뭐 답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거 봐서 뭐해? 뭐 이렇게 묻는다면 경제적인 쓸모는 없을지 모르지만 보고 나면 어제 몰랐던 기상풍속화를 오늘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널리 기상풍속화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와 다른 또 나를 오늘을 아마 관람하러 오시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뭔가 철학적 색깔이 묻어나는 뒷마무리가 이 전시를 엮어내기 위해서 우리 이규현 선생님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엿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바쁘신데 전시장 돌아보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그 다음 주에는 진짜 이 코로나 19 사태가 조금이라도 좀 진정돼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서 이 전시를 좀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준비하신 선생님도 기운도 날 거거든요. 그죠? 네. 예. 지금까지 그 우리 이경영 학예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전시 공간을 저희와 함께 둘러봤고요.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본 것들은 전시되어 있는 그림 중에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아마 현장에 오시면 더 많은 주제의 그림들을 더 자세히 둘러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아무튼 그 다음 주에는 꼭 전시장에서 한 번쯤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